안녕하세요. 우리 대리만 피카스 방송국의 진실 중에 뻔합니다. 아, 진실이요? 이게 지금, 이건 진실이고요. 우선 덤 리디안 카드의 컴백을 축하드립니다. 박수 앉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보내주시어 또 시청을 통해 저희 카드의 컴백을 응원해주시어 이 시간을 감출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 한 폭의 애정을 담고 진심으로 땅을 흘렸기에 지금 이 순간은 무척이나 긴장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대들의 눈에 그게 보이고픈 우리네 마음 어여쁘게 봐주시오.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은 제1세대 원동력입니다. 지치는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면 팬분들의 얼굴을 허공에 대고 그리곤 하는데요. 그리고는 그 순간 느끼죠. 누군가에겐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제게 단계에 무량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시기에 나부터 나를 가꾸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큰 사랑에 누가 되지 않을 일이라고 다짐합니다. 카드의 앞날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정해가는 게 맞죠. 동행해주신 우리 벗이자 오랜 친구 같은 히든카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저기까지 버스를 태워드릴게요. 아니 저곳까지 버스를 태워드릴게요. 당장의 험난한 여정 조금만 더 우리 다 같이 고생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제이슨입니다. 잘했어요. 네, 해볼게요. 투 히든카드에게 하트. 처음으로 팬들이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팬들이시네요. 제가 느끼는 감정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한번 노력해볼게요. 원하다가 나왔을 때만 해도 데뷔를 해서 설레거나 기쁘거나 두렵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한 분 한 분씩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생기면서부터 그때 제가 실감이 나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스케줄 현장에서 처음으로 팬분을 보고 내 사진이 영상이 찍혀 올라오고 왜 나를 보러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을까 하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그 순간순간이 감사하고 싶겠습니다. 저희를 보러 시간을 내주시고 더운 날, 추운 날, 비 내리는 날, 눈 오는 날 모든 날 기다려주시고 먼 발걸음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허투루 하면 절대 안 되겠다, 더욱더 연구하고 발전해야겠다는 책임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히든카드 보면 너무 신기하고 한마디라도 더 나누고 싶고 팬분들 얘기도 듣고 싶고 이젠 제가 더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공연장에서 이렇게 뜨거운 환청 소리 바라보는 그 순수하면서도 가득 찬 눈빛 저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행복은 히든카드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감사하는 말밖에 없어서 답답하네요. 말을 좀 더 잘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카드 전체. 사랑하는 전세계 히든카드분들께 사랑하는 우리 전세계 히든카드들 안녕하세요. 소민이에요. 모두 건강하시고 아무 일 없으시고 계시죠? 저도 항상 히든카드들 생각하면서 건강도 잘 챙기고 연습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완벽한 사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가 완벽한 사람에 가까워지려고 노력 중인 와중에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응원 덕분에 희망이 보여요. 매번 말하는 거 있지만 매번 얘기하고 싶은 말은 정말 모두 열정적인 에너지와 예쁜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힘을 얻어요.
접시가 좋지 않아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뒤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히든카드라는 카드가 있어서 저희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히든카드. 다들 많이 컸네.